집사, 드디어 인간이길 포기한 겁니까? 아, 아니, 사온 거 아니야, 임마! 길에 버려져 있길래 주워온 거라고! 웬만하면 우리 업실도 쓰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내가 설마 이걸 직접 쓰려고 가져왔겠냐? 혹시라도 당근에 내놓으면 팔릴까봐 들고 온 거라고! 추하게 변명하지 마십시오! 이딴 걸 누가 삽니까? 아니, 살 수도 있지, 미친놈들아! 니들 때문에 피방 알바 시작도 못해보고 잘렸는데 이렇게라도 생활비 벌어보려는 내 심정을 니들이 알아! 나한테 뭐라고 할 거면 니들도 한 푼이라도 벌어와, 이 씨발 새끼들아! 뭐야? 왜 그래, 세대갈? 죽어! 누구세요? 누구세요? 그것도 이제 좀 식상하지 않냐? 다른 걸로 좀 바꿔봐. 꼬자세양은 어떻습니까? 이 씨발년왕. 안 팔리네. 왜 아무도 문의를 안 하지? 가격을 좀 낮춰야 되나? 그럴 리 없어! 이것도 수요가 있으니까 만들어진 제품일 거 아냐! 분명 뒤틀린 성욕을 가지고 있는 놈이 있을 거라고! 라고 말하는 순간 바로 문이 와버리잖아! 자, 과연 어떤 변태 새끼가 이딴 중고 리얼도를 아빠네. 여보세요? 아빠! 아니 왜 이런 개족같은 리얼도를 살라고 해요? 야? 어떻게 알았냐고요? 내가 파는 거니까 알죠! 예? 왜 이런 걸 팔고 있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응? 또 왜 그래, 세대갈? 응? 뒤? 뭐야? 이게 뭐? 이 뭐? 아무것도 없잖아! 우와! 이런 칼이 같이 딸려왔어? 이것도 당근에 올리면 한 5,000원 벌겠는데? 아니 미친년왕! 지금 그게 중요해용! 저게 방금 칼로 찌르라고 했잖아용! 뭔 소리야! 리얼돌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날 어떻게 칼로 찔러? 맞아! 기억났어용! 아까도 눈이 저절로 움직였다고용! 저건 귀신 들린 리얼돌이 분명해용! 사탄의 리얼돌이라고용! 저는 저딴 인형 모르는데요. 허위 사실 퍼뜨리지 마시죠. 죄송해용, 죄송해용. 그럼 사탄의 리얼돌은 아니고 그냥 귀신 들린 리얼돌이 분명해용! 뭔 헛소리야! 아무리 봐도 그냥 평범한 리얼... 어? 등에 뭐가 붙어있는데? 절대 그걸 대면 안 돼요! 뭐라고? 야, 이 씨발려라! 오, 뭐야? 정준인가? 아, 이 새끼 진짜 뭐 이렇게 겁이 많아? 세상에 귀신이 어딨어? 그리고 리얼돌이 진짜로 귀신이 들렸다고 쳐! 그럼 뭐 어때? 아? 쪽수는 우리가 더 많은데. 그래! 인형! 어떻게 김패다! 확실한 겜병이야! 아! 멈춰요! 뭐야! 네가 지금 여기서 왜 튀어나와? 에? 저게 외계인이란 말입니까? 맞아요! 지구의 성인용품이랑 비슷하게 생겨서 오늘처럼 이런 식으로 인간들 집에 숨어든 다음 강도 짓을 벌이던 악질 현상수배범이죠! 어? 현상수배범? 그럼 현상금이 걸려있었단 거잖아! 우리가 잡은 거니까 현상금도 우리가 받아야지! 어! 맞아요! 잠시만요! 이 새끼 현상금이 얼마냐면! 일십 백천... 뭐야! 얼만데! 천 원이요!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짐이 씨발...